빈소에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. 그 여갔지? 명자 이모가 얘기했어요. 너 동생 죽었을 때 내가 다 수발했고 내가 다 했다. 너 동생 죽었을 때 내가 다 수발했고 내가 다 했다.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동생이 있었다고? 내가 동생이 있었고 내 동생이 동생도 있었어. 오늘 처음 듣는 사람. 그래서 그 자, 얘기를 아니 상민이 동생을 말하는 네. 거야? 내 친동생이 알아? 예? 동생을 알아? 예? 동생을 알아? 대흥동 살때 예. 동생이 있었어. 상호. 대흥동 살때 예. 동생이 있었어. 아, 그래요? 근데 걔는 진짜 아버지 닮았지, 100%. 아, 그러면 근데 얼마 안 돼서 죽었어. 그 뭐, 하여튼 돌아가셨. 아이고. 아버지,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둘째인 거예요. 그렇지. 본인은 기억 안 나?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어렴풋이 그냥 어디선가 그러니까 엄마가 막나 안고 운 기억만 아, 있어요. 그런 기억은 네, 막나 안고 막운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약간 저는 지금까지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를 붙잡고 막 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. 그냥 아빠가 돌아가셔서 우는 걸로 기억했는데, 나한테 동생이 있었나? 라는 궁금증만 갖고 있었어요. 그걸 몰랐구나. 그래서 아마 엄마가 더 상민이에 대한 그 마음이 컸을 것 같아. 또 오로지 고모는 상민이밖에 몰랐었으니까. 아이고, 참. 복잡하고 참 외롭고 힘들고 프라이데이